걸으며 준비할게요. 중심 이동하면서 사선 위로 펀치해 주세요. 중심 확실하게 이동하며 힘있게 펀치할게요. 복부 긴장 풀리지 않게 단단하게 힘주고 호흡 내쉬면서 펀치해주세요. 다음 동작 준비하면서 빠르게 걸어주세요. 뒤로 한 다리씩 탭하며 팔도 뒤로 보내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을 뒤로 보내주세요. 어깨 긴장하지 않도록 어깨 아래로 내리고 복부 힘주며 동작 이어갈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옆으로 두 번, 위로 두 번 뻗으며 다리 좌우로 탭해주세요. 탭할 때 호흡 내쉴게요. 손을 힘있게 뻗으며 지방 태워주세요. 심박수를 높이고 싶은 분들은 더 빠르게 따라할게요. 다음 동작 확인하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다리 사선 뒤로 탭하며 손으로 X자 그려주세요. 손 내릴 때 호흡 내쉴게요. 좌우 중심 확실하게 이동하며 동작 크게 따라해주세요. 쉬운 동작 같지만 숨도 차고 힘드실 거예요. 호흡과 함께 동작 끝까지 이어갈게요. 호흡 정리하며 걸어주세요. 좌우로 중심 이동하며 펀치해 볼게요. 복싱 선수가 되었다고 상상하면서 좌우로 펀치해 주세요. 중심 확실하게 이동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다리 옆으로 들었다가 무릎 접어 배꼽 앞으로 들어볼게요. 서 있는 다리 살짝 구부려 흔들리지 않게 중심 잘 잡아주세요. 다리 들 때와 무릎 접을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중심 잡기 어려운 분들은 골반에 잡고 따라할게요.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옆으로 다리 들었다가 무릎 접어 배꼽 앞으로 들어주세요. 다리 들 때와 무릎 접을 때 호흡 내쉴게요. 서 있는 다리 무릎 살짝 구부리고 골반을 잡으면 중심 잡기 더 편하실 거예요. 허벅지 옆부터 엉덩이 작은 느낌이어 따라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좌우로 이동하며 팔 모아주세요. 무거운 걸 내린다고 생각하면서 팔을 힘있게 모아볼게요. 덜렁거리는 팔뚝살부터 겨드랑이살까지 자극하는 동작이에요. 동작 크게 따라하며 좌우로 이동해 볼게요. 정리하며 걸어주세요. 무릎 접어들어 터치해볼게요. 반대손으로 무릎 터치하며 좌우 번갈아 따라해주세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다리 들 때 복부 힘으로 들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해주세요. 팔꿈치 당기며 다리 뒤로 두 번 차고 팔 뻗으며 다리 뒤로 두 번 차주세요. 다리 찰 때 발끝을 당겨 플렉스한 상태에서 엉덩이 힘으로 다리 차볼게요. 힘있게 다리를 찰 때 호흡 내셔주세요. 중심 잘 잡으며 끝까지 반복해볼게요.
마지막 15초 빠르게 걸으며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